맛있죠? 근데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지? 예. 영자 언니랑 영자 아씨는 그게 부러운가 봐. 늘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넣어야 돼. 오! 좀 넣어야 돼요. 잘 먹네. 넣어야 돼요.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와 엄청 맛있네. 구미 씨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맛있어. 저희 국물을 저렇게 여러 번 드신다는 거는 진짜 찐 맛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메뉴가 너무 좋았어. 메뉴 선택이 같이 할 수 있는 음식이었어. 와. 아 이거 혜수 언니도 와서 같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엄청 좋아했을 텐데. 혜수 그래도 아까 생각했어. 먹는 거 너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수제비. 김혜수 씨랑 염정아 씨랑 처음 아는 예요 같이. 아 진짜요? 20대 때 드라마를 잠깐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 이번에. 그때 서로의 느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한테 너무 멋있는 선배고. 김혜수 씨가 선배인데 나이도요? 그렇죠. 두 살 많으시죠. 김혜수 씨가? 예전에 혜수 선배님 그 뭐냐 책받침 나오면 그걸 어! 네.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예쁜 이거 맞아요. 아, 이번 거는 염장원이랑 혜수 언니를 섭외해놓고 그냥 인성 오빠 네. 한테 연락 드렸다고. 네, 저희는 시간 되는 사람들이 시간 되는 사람이 찍었대요. 시간 돼서? 맞습니다. 시간 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약간 좀 혜수 언니를 좀 처음에 이렇게 낯설고 약간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좀 지금은 좀 친해지셨어요? 그렇죠. 아우 처음에는 사실 두 선배님들이랑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떨리잖아요. 이게 인성 오빠인데. 와우 우리나라 영화를 이끌어가시는 두 대배우랑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게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혜수 선배님이 잘하고 있다고 좋다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잘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의 민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저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 그 역할을 해줘서. 그 역할을 해주셔서. 근데 영화를 그 기술 시사 때 딱 봤는데 어머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로 연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기로 중성이 그냥 막 다. 이거 그 예고편에서 칼신 그 벽에 그는 거. 너무 멋있어. 이거요. 진짜. 저희 영화가 되게 경쾌하고 스피디하고 아주 쾌속전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수 없이 달려가는 틈에 뭐 조인성 배우 하며 박정민 배우, 민씨 배우 그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너무 많은 배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사회를 아껴서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아, 일부러. 보고 나면 이제 본눈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염정아 씨는 조인성 씨랑 처음 했는데 첫 느낌 어때요? 너무 젠틀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 다 챙겨요, 다. 사람을. 막내까지 다 챙겨. 제 생일이었는데 현장에서 아침에 촬영도 없는데 나타났어요. 어머. 꽃다발이랑. 어머. 근데 심지어는 생일이 저랑 같아요. 자기 생일인데 저 축하해주러 왔어. 와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지금 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식혜도 많이 보내주시고. 다른 기간 내 혜수 씨도 생일이 있었지 않나? 맞아요. 둘이 그때도 뭐 봐. 예. 또 인터뷰 시켜놓고 먹는다. 질문하고. 또 질문해놓고. 막내까지 챙긴다고 얘기했잖아. 고민 씨가 직접적으로 조인성 선배한테 챙김 받은 거. 길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많이 남으셨거든요. 정말 질문이 끝나자마자 입으로 풀어. 그게 선배님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명 MC의 스킬이에요. 저는 그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인성 오빠가 되게 좋은 헤어드라이기를 이제 디사 헤어드라이기를 선물로 해주셔서